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 구차기원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 1987년부터 신설돼서 만들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하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유연 여부 심판. 둘, 탄핵의 심판. 셋, 정당의 해산 심판. 넷,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다섯, 법률이 정하는 헌법 조항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는요, 보통 3명 중에 한 명은 야당 추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중립재판관이 이제 선발이 돼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 행정, 사법 어느 삼권 분립기관과도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현행헌법에 의해서 신설이 됐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을주로에 있었던 청사, 현재의 훈련원 공원 자리에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등 각종 부속학교가 쓰던 건물들을 청사로 썼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1988년 12월 27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을지로 훈련원 청사를 쓰다가 이곳을 떠난 뒤에 건물이 철거돼서 현재 훈련원 공원 자리에 그 훈련원 공원이 조성이 됐죠. 그리고 1993년 5월 31일까지 쓰고 6월 1일부터는 현재 그 종로구 북촌로 그 안국역에서 그 가회동 들어가는 그 길에 있어요. 거기에 있고, 1993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가 당연히 됐겠죠. 제2공화국 때는 실제 구성되진 못했고요. 제4공화국, 제5공화국 때는 헌법위원회가 있기는 있었어요. 위헌법률 심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헌재의 입지를 다지는 그 계기는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 확인 때문이었는데,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했다가 좌절이 됐죠. 그래서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는 소수의견도 반드시 명기한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요. 일단은 재판관은 9명인데 헌법재판관은 7명만 있어도 돼요. 7명이서 심리 결정을 가능해요. 하지만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8명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로 작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위 판단을 했고, 이때는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재판관이 사퇴를 하면서, 아니, 그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면서 그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의견을 내버렸죠. 그래서 헌재 역사상 최초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근데 이제 당시 재판부는 그
8명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의 대표적 상해를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5기는요. 5기 멤버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된 모든 재판을 다 다뤘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요. 그 헌법재판소의 휘장이 그 뭐냐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의 그 각종 뭐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그 휘장들이요 그 한자였어요. 법 헌자를 써서 헌자가 그 국 꽃 안에 쓰여 있었는데요. 그 현재의 휘장은요 한글로 교체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 그 각종 기관의 휘장들을 작년 한글날 기준으로 다 이제 한글로 교체하고 있고요. 예전 휘장이 달려있던 헌법재판소 의자하고 재판석 뒷벽에 달려있던 휘장 전부 다 헌법으로 바뀌었어요. 한글이에요. 전부 다 한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이진성 재판관이고요. 김희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혜, 유남석 재판관이 현재 재판관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그 재판관 9명 중이에요. 강일원 재판관은요. 그 박근혜 씨의 그 뭐냐 탄핵 심판의 그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헌법재판소장은 따로 있고요. 헌법재판관 소장은 최종 판결을 발표를 하는 거고요. 주심 재판관은 주요 실무자예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이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통합진보당이 그래서 해산됐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사건 번호는요 제일 앞에 숫자는 연도, 그 다음에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로 나뉘어요. 사건 청구가 무엇인지를 이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헌가는 위헌법률 심판, 헌나는 대통령 탄핵 심판, 헌다는 국회 그 정당 해산 심판, 헌나는 권한쟁의 심판, 헌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이죠. 헌바는 헌재소법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위헌 법률형 헌법 소원 심판은 그 헌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종류가 표기가 된 다음에 1번 접수된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래서 2016 헌나 1은요 2016년 12월에 접수됐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례죠. 12월에 접수가 됐죠. 그리고 헌사, 가처분, 국선 대리인 신청, 기피 신청 등이 헌사에 속하고요. 헌안은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결정이 났어. 재심이 열려. 그것도 존재해요. 근데 헌사 사건은 절차적인 결정에 의해서 중요도는 떨어지고요. 헌아 사건은 종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국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심판에 관한 결정, 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결정,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본안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그리고 기타 헌법재판소가 그 뭐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은 관보에도 게재할 수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모두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해요. 그렇고요. 그 종류는 네, 좀 넘어갈게요. 결정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헌재 성향,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긴 한데요. 특정 정파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이거나 정치적 판단도 자주 있고요. 사건에 따라서 이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약간 그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신행정 수도 이전, 행정복합신도시 이런 문제는 맨날 여당, 야당, 여당 그렇게 손을 번갈아가면서 들어주는 결과도 있었어요. 신행정 수도 이전은 그래서 안 됐고 행정복합신도시 그래서 생긴 게 세종특별자치시죠. 그렇고요. 좀 더 내려가서 2017년에요. 30년 동안 썼던 헌재의 의자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권위적인 느낌을 주지 말자는 재판관들 의견이 발견이 됐고요. 그 교체된 의자는 한 개당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탈권위를 앞세우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초고가의 의자를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변론이 길어지면서 나 허리 아파요 하는 재판관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래서 딱딱했던 나무 의자를 부드러운 가죽 의자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썼던 의자들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2년 뒤에 헌재 홍보관으로 옮기기로 결정이 났어요. 헌재의 결정문을 알기 쉽게 설명한 웹툰이 현재 공식 블로그에는 있어요. 그렇구요.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은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다음으로 대법원장하고 의전 서열이 같은 공동 3위에요. 원래는 국무총리가 4위였지만요, 그 국회법 46조의 3, 공항에서의 귀빈 예외에 관한 규칙 제4조, 그리고 그 월급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보다 앞에 있어요. 국무총리보다 헌법재판소장이 월급이 더 많아요. 되게 신기한 사례죠. 자, 어쨌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냥 이런 곳이다. 그리고 자, 가장 최근에 가장 우리가 그 다뤘던 가장 큰 사건이 2016 헌나 1이었죠. 그렇구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잘렸죠. 박근혜 씨는 그 파면된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이 되면요, 파면된 날부터 박근혜 씨는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당연히 박탈이 돼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박근혜 씨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재판부에서 재판한 것이 예외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각종 사건에 얄짤없이 현직 재판관들이 있는 대로 다 붙어서 심리를 해야 되고요. 최소 7명 이상이 그
재판관이 있을 때 해야 되고요. 대법원의 그 뭐냐 국민들의 지지를 뭔가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각됐으면 왜 기각됐는지 각하면 왜 각하가 됐는지 그 이유를 결정문에 하나하나 다 써주는 전통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컨텐츠를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살짝 좀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서 여기서 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 친동생의 그 결혼식이 지난 주말에 있었다 보니까 좀 이번 컨텐츠를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준비는 사실 좀 짧게 가는데 생각을 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재연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